여러분 안녕. 예. 자 인간 녀석들, 오늘은 어제 데뷔 방송을 했으니까 가볍게 방송을 할 거고 뭘 할 거냐? 바로 시청자 그림 희망편 절망편 이 콘텐츠에 대해서 소개할게. 라이트메어 너가 골라줘. 내 그림이 이겼지? 이 귀여운 캐릭터를 봐주세요. 이번 편에서 지는 사람이 벌칙이다. 어떤 벌칙을 받는다는 거죠 사이클 씨? 그건 비밀이야. 자 이제 채팅방에서 골라볼까? 라이트메어 너가 골라줘. 우유참치님 어때요? 좋아. 그러면 첫 번째는 우유참치. 나의 절망편은 이렇게 모자이크를 할 테니까 결과 때 공개를 할게. 좀 더 눈을 보호해주시는 배려인가요? 너의 작품은 반전이 없으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요?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할 때 나의 절망편을 보고 기분은 절대 나쁘면 안 된다. 그림을 받고 싶으면 이따가 내가 손! 이러면 손을 들면 돼. 알았지? 전 사이클님보다 나미님 응원할래요. 나를 응원하란 말이야. 사이클 파팅.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잖아. 좋았어. 모두에게 절망을 맛보여주겠다. 네, 응원을 하시면 절망을 맛보여준다네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거야, 나이트메어? 나 벌써 끝났다고. 아, 색칠도 해야 되는구나, 미안. 사이클 혹시 잔소리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좋아하겠냐, 그럼? 목 상태가 안 좋은데 괜찮으시면 좋은 치료 방법 없을까요? 어디가 아플 때는 다른 한 군데를 아프게 해서 덜 아프게 하는 것도 방법이래. 그러니까 무릎을 세게 쳐서 무릎이 아프면 목이 덜 아프... 자, 준비됐냐? 나이트메어? 그럼요. 아까부터 준비돼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완료됐으니까 각자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투표를 시킬 거예요. 그걸로 점수를 매깁니다. 자, 나이트메어 먼저 설명해봐. 우유와 응원? 이라는 거에 참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의상을 합성해가지고 귀여운 캐릭터를 그려보았어요. 여기 머리가 포인트인데 약간 우유가 흐르는 형상으로 그려봤답니다. 일단 시청자 이름은 우유참치. 우유엔 인간들의 영양분 중 칼슘이 많지. 그리고 참치는 등푸른 생선. 그러므로 아직 그림이 다 보여지지 않았다고? 화려한 참치의 형상. 그리고 우유에 칼슘을 먹는 참치는 키가 엄청 크다. 어떠냐? 혹시 사이클씨 희망편으로 그리신 건가요? 내 그림이 이겼지? 자 이제 투표를 올려볼까? A few moments later. 승자는 나이트메어 62%, 사이클 37%. 1대0. 우유참치 이 그림은 내가 팬카페에 올려줄게. 이제 다음 사람을 그려볼까? 이번엔 사이클씨께서 골라보시는 거 어때요? 어디보자. 누가 그려볼까? 저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노란 곰. 이번에 내가 개박살을 내주지 나이트메어.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왜 노란색일까 곰이? 꿀을 좋아해서? 아 노란색이 좋아서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식당 파란 껌덩어리 화이팅. 저게 응원이야 욕이야. 테이머 사이클? 아 파란 껌덩어리는 참을 수 있어서 테이머는 못 참아. 아까처럼 또 늦지 마시고 열심히 그리시라고요. 이번에 내가 먼저 끝낼 거거든. 사이클 테이머 대머리 민머리 빡빡이. 절대 고시야. 자 다 됐습니다. 드디어 끝났고 뭐 나이트메어 설명해봐. 왜 노랄까를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노란 게 뭐가 있나. 그리고 곰이라는 동물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보았는데요. 꿀을 좋아한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던 기억이 나서요. 또 꿀하면은 또 연상되는 것이 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 날개도 이렇게 달아서 귀여운 캐릭터를 그려봤습니다. 에이 별거 없구만. 곰이 꿀을 좋아한다 했지? 요즘 곰들은 꿀 안 좋아하거든. 요즘 곰들은 허니버터칩을 좋아한다. 네? 볏짚인 것 같아요? 이게 볏짚이냐? 과연 승전해? 어 내가 이겼잖아! 나이트메어 아, 패배! 아 반발이 차이였네요. 그럼 1대1이구만. 이제 마지막 판을 가겠더라. 누구로 할까? 누가 골라야 되죠? 같이 골라볼까? 어디 보자. 안경 쓴 햄스터는 어때요? 안경 쓴 햄스터? 그래? 안경 쓴 햄스터로 가볼까? 보자 안경 쓴 햄스터 어딨냐? 나이트메어 안경 쓴 햄스터거든? 사람 이름 맘대로 바꾸지 말라고? 제가 너무 빨라서 못 봤어요. 이번 편만 이기면 나이트메어한테 벌칙을 줄 수 있다고. 인간들의 베스킨라빈스는 무슨 맛이 맛있지? 역시 초코 아닐까요? 저놈의 초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냉초를 좋아하시는 당신보다는 좀... 아 참고로 이번에 벌칙에 걸린 사람이 다음 개인 방송 때 그 벌칙을 수행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는 없으셨잖아요. 지금 했잖아!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나이트메어? 사이클 머리가 반짝거려요. 테마인가요? 아니거든! 안 보이냐? 머리카락 있잖아 여기! 어디에 있다는 거죠? 위에 돌아가는 건 뭐예요? 이게 내 머리카락이야! 저게 머리카락이었어요? 네 이제 끝났네요 저도. 시청자 안경 쓴 햄스터의 그림 어디 설명해보라고? 햄스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햄을 살려서
귀엽게 안경 쓴 동물 햄스터 모양으로 해서 그려봤습니다. 나는 안경 쓴 햄스터! 그 이름 자체에 집중했지! 자! 사이클! 절망편! 들어갑니다! 아! 돌아와! 어떠냐? 고귀한 자태! 섹시한 눈빛! 자! 이번 편에서 지는 사람이 벌칙이다! 투표 고! 그래요. 이 귀여운 캐릭터를 봐주세요. 안 돼! 멈춰! 뭐야 어? 누가 이긴 거야? 사이클 벌칙이야. 최종 승자는 나이트메어 54% 사이클 45%?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벌칙을 공개해야겠구만. 이 나이트메어가 걸렸어야 했는데 이거를 머리에 얹고 있는 게 벌칙이다. 이거 어떻게 줄여? 잘못인데 모자 생겼네요. 아무튼 오늘 서로 그려주기 희망편 전망편 메인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 나이트메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나바 싸바싸바 싸바.